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남대학교 학생홍보대사 광민수, 김아은입니다. 저희 전남대학교는 광주에 위치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 국내 탑5 연구 경쟁력을 갖춘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또한 교육에 끊임없는 투자로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전남대학교의 곳곳을 저희와 함께 만나볼까요? 이곳은 전남대학교 광주 캠퍼스 정문입니다. 전남대학교는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 본교인 광주 캠퍼스와 수산해양대학이 특화된 여수 캠퍼스, 간호대학과 의과대학이 위치한 학동 캠퍼스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진리, 창조, 봉사를 비전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학 본부입니다. 건물 내부에는 학생처와 교무처, 기획조정처, 입학과 등 대학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은 5,300여 석의 열람석과 170만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서가를 비롯한 멀티미디어실, 열람실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서관 지하에는 융합인재교육원이 위치해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이 개최됩니다. 도서관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은 학생회관으로 식당, 은행, 서점 등 학생과 교직원의 교내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GNR 허브입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 내부에는 산학협력단, 국제협력본부와 언어교육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는 영어, 중국어, 독일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어 교육의 메카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스포츠센터에서는 헬스, 골프, 구기 종목, 필라테스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전남대학교 재학생이라면 할인된 가격에 수강이 가능합니다. 전남대학교 기숙사는 학생 5,028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캠퍼스와 현대식 편의시설이 어우러져 재학생들에게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문대학은 전남대학교 개교 초창기인 1955년 건립되어진 건물입니다. 고풍스런 외관이 눈길을 사로잡으며 내부에는 인문대학 학생들이 공부하는 강의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경영대학 건물이 보이고 뒤편으로는 교양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진리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은 사회를 주도해 나갈 품격 높은 교양인을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국악과 음악학과, 미술학과 관련 학생들이 공부하는 예술대학 건물 맞은편으로는 유능한 교사와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범대학 건물이 위치합니다. 기초과학의 산실인 자연과학대학과 의약품에 관해 학술적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는 약학대학, 인간의 복지 발전을 목표로 공부하는 생활과학대학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공과대학은 순수 수학과 과학을 응용해서 실생활에 쓰이는 학문을 배우는 곳입니다. 학교에서 교수, 학생, 건물 수가 가장 많은 단과 대학입니다. 우측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농업생명과학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볼 수 있습니다. 수산해양 분야가 특화된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이곳은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의 수산해양관입니다. 건물 내부에서 만날 수 있는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 종합 실습실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와 똑같은 가상의 환경 조건에서 선박 운항 및 항해 기기 운용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실습 시설입니다. 또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의 해안낭만실험센터에서는 3차원 조파수조와 2차원 조파수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실습선 동백호는 1057톤, 전장 70m, 전폭 12m, 높이 7.2m 규모로 실습생 1,000여 명이 승선하여 승선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백호에는 최신 항해, 통신, 기관기기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이론과정에 배웠던 지식을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선박 운항 능력을 향상시켜 해양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 만나본 전남대학교 캠퍼스 어떠셨나요? 국내가 아닌 세계와 경쟁하는 대학, 학생 만족도가 높은 대학,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전남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